차에 잘 봐도 눈에 다 타마나. 예. 여기가 웨이트 하는 데니까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이쪽에 다 오겠지. 오랜만에 뵙네. 안녕하세요. 오. 여기 우리 개나 신청한 애기. 그래요? 네. 몇 학년이야? 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오. 네? 몇 킬로급이요? 저 55킬로급. 오. 그토록 궁금했던 국가대표 선수촌. 하늘야. 그치? 야, 이제 세계 대표팀 처음이다. 야. 국가대표팀의 훈련 모습을 직접 보다니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장면들이 그저 꿈만 같다. 안녕하세요. 너무 긴장됩니다. 왜 긴장이 돼요? 모르겠어요. 여기 처음 와서요.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인 사내. 역시 시선이 가는 건 여기 장면 선수 또 있네. 해대우 선수가 꿈을 이룬 주인공들이다. 아, 안녕하세요. 오, 그래. 우리 예, 아, 제가 지도하고. 아, 지도. 예, 예. 지금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2학년. 네. 예, 저 32년도. 호주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32년도? 네. 확실히 목표를 역대에서 가지고. 금메달 안 나온 지 얼마나 됐지? 꽤 된 것 같은데? 야, 기대해야겠다요. 네. 딸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뭐 랭킹은 중학교 1위여서. 아, 그래. 예. 어쨌든 여기 와서 좋은 그 형들 보고 좋은 기운 받아서 여기! 어? 조금 커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와야지. 예. 어? 선배님들이자 꼭 닮고 싶은 국가대표 선수들. 자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눈에 담는다. 호주 응원하는 거 볼 것 같아요? 엄청 잘하시고요. 너무 빠릅니다. 감독님이 힘으로 한다고. 어, 그래, 맞아. 큰 근육을 이용해서 그래야 되거든. 예. 팔보다는 몸을 펴는 동작을 빨리 해줘야 돼. 예. 한번 해볼래? 지금요. 어, 김봉 아빠 한번 해볼래? 어. 국가대표팀 총 감독님이 직접 자세를 봐주신다니 이런 행운이 또 있을까? 그렇지. 목을 들라고 하지 말고 몸을 최대한 높이 들라고 해. 해보다는. 아, 저 지금처럼 이 팔보다는 몸으로 잘 들라고. 경량급 체형으로서 아주 그냥 이상적이고 몸도 만져봤는데 뭐 근력도 굉장히 잘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중학교 2학년이니까 앞으로 뭐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뭐 충분히 이곳에 들어와서 훈련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여기 콜코리아 마크 있거든? 예, 예. 마스크인데 예. 이거 뭐 여기 오린기도 여기 있으니까 예. 친구들한테 가 자랑해. 오, 난 예. 이거 있다. 화이팅해. 예, 넌 잘생겼으니까 더 잘할 거야. 내가 이뻐서 좀 하거든. 감사합니다. 이거 뭐 대답을 안 해주네. 갑자기 잔뜩 긴장한 듯한 사내. 가장 좋아한다던 박혜정 선수다. 이거 먹어. 아, 이거 먹어.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요.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 전에는 실패했는데요. 또 하니까 또 성공하시는 거 보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의 주인공들과 함께 사내가 선수촌에서 가장 기대했던 곳 바로 식당이다. 훈련은 고돼도 밥 때문에 견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문난 선수촌 식당. 맛과 영양 모두 잡은 최고의 식단으로 유명하다. 안녕하세요. 박사네, 오늘 제대로 출세했다. 하네요. 고맙다. 덕분에 내가 이거 먹지 뭐.
매일 먹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